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최신 기출 문제 12의 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목적 적합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목적 적합성은 목적의 회계 정보가 적합해야지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측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 잘못되면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피드백 가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의 표현의 충실성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신뢰성이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비용의 이연과 가장 관련 있는 거래는? 자, 비용의 이연 하면 성급비용이 됩니다. 성급비용. 당기에 지급한 비용 중에서 기간 미경과분, 즉 내년치를 말하죠. 그 비용을 성급비용이라고 합니다. 보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공장 건물의 성급보험료 10만 원을 계상하다. 성급보험료는 성급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보기 2번. 공장 건물에 대한 선수임대료. 선수임대료는 선수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수 수익은 수익의 이연입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미수이자는 미수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미수 수익은 결산시까지 발생된 수익이나 회수일이 다음 연도일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수익의 발생입니다. 단기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10만 원을 계상하다.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은 결산시까지 발생된 비용이나 지급일이 다음 연도일 때 사용합니다. 비용의 발생에 사용되는 거죠.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은 시험 시에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계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한 담의 방법 중그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는 재고자산의 단가 또는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을 말합니다. 단가 파악하는 방법, 그거 물어보는 거죠. 재고자산의 단가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의 두 개,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의 계속기록법은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품귀의 전기말 자본금은 6천만 원이다. 액면 금액은 5천 원입니다.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쓰는 거죠. 기중에, 그래서 이거 곱해서 된 거예요. 이렇게 자본금 계산하는 방법,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 기중에 4천 원에 2,000주를 유상증자하였으며 그 외에 자본거래는 없다. 주식회사 품귀의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 전기말 자본금은 기초자본금이 됩니다. 이 기초자본금에 출자한 게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단기 그 출자금을 더하면 이게 출자한 게 2,000주죠. 그게 바로 기말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으로 하므로 기중에 4,000원에 증자했을 때 이게 4,000원은 이제 발행금액이고요. 얘는 발행금액입니다. 자본금 계산할 때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기중에 출자 금액, 자본금액 계산할 때는 2,000주 곱하기 5,000원. 액면 금액으로 해야 되므로. 5,000원.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6,000에다가 1,000만 원을 더하면 7,000만 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채 비유동 부채입니다. 장기차입금 비유동 부채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 부채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에 당좌 차오른 유동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비유동 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외에도 비유동 부채가 시험범에 해당되는 게네 가지가 있으므로 임대보증금 여기까지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보기 1번.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한다. 맞습니다. 보기 2번.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은 정률법이다. 맞습니다. 정률법은 매기간 계속 감소하죠. 공식이 미상각잔액 곱하기 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상각잔액이 매기간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3번.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유형자산의 상각, 감가상각액은 단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제조공정 쪽은 단기비용, 판관비가 아니고 제조원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에서 이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 500번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단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는 영업활동에 사용된 유형자산, 그 판관비, 단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은 시산폐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면 시산폐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나열한 거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시산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시산폐는 어떤 오류를 발견할 수 있냐면 차변과 대변 금액의 차액, 두개 금액이 틀렸을 때 그것만 찾아낼 수 있죠. 즉 차변과 금액을 틀리게 쓰거나 또는 차변과 대변 한쪽에 그 데이터, 그 금액을 누락했을 때 그런 걸 시산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보기 1번 차변과 대변 반대로 전기한 경우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의 전기 쓰는 걸 동시에 누락한 경우 찾아낼 수 없죠. 두 개를 동시에 빼먹었으니까. 차변과 대변의 틀린 금액을 똑같이 전개한 경우, 틀린 금액 두개 똑같이 전개했다면 찾아낼 수 없어요. 금액이 숫자가 틀려야지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차변만 이중으로 전개한 경우, 이거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차변만 두번 썼다고 그랬으니까, 누락을 했으므로 대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유가증권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다. 맞습니다.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맞아요. 지분증권, 대표적인 거 주식. 채무증권, 대표적인 거 사채.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을 분류한다. 맞습니다. 유가증권에 만기 보유증권 계정을 쓸 때는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이렇게 분류하도록 되어 있죠.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시세 차익 목적이면 단기 매매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만기 보유증권, 그렇지 않으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죠. 그리고 매 결산 시마다 보고 기간 말마다 그 적정성을 재검토해서 혹시 그걸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면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만 분류된다. 3번 틀렸습니다.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채무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이나
단기 메모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원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죠. 보기 4번.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3번을 모른다 그래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1번, 2번, 4번이기 때문에 답을 맞출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상도 주식회사는 평균법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을 하며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중에 고르게 투입된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평균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보고, 그리고 재료비와 가공비 쪽다 물어보고 있죠.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라는 말은 100% 투입했다는 말이고, 가공비는 공정 중에 고르게 투입된다는 말은 작업의 진행에 따라서 투입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진행에 따라서 투입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퍼센트로 제시됩니다. 그러면 평균법에 완성품 환산량 공식을 암기를 해야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공식이 암기하시면 돼요. 예, 공식이 단기 완성품 수량 더하기 기말 제공품 기말에 완성이 안된 기말에 완성이 안된그 제공품 환산량 이렇게 되는 거죠. 재료비와 가공비 다 구하라고 그랬으므로 따로따로 구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걸 가지고 재료비 쪽부터 먼저 해보면 완성품 수량은 3,000개다 그랬으니까 3,000 플러스 기말에 완성이 안된 거는 1,000개다라고 그랬고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재료비 쪽을 구하는 거 있거든요. 이 완성도 50%는 가공비와 관계되는 거고,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라고 했으니까 100%라고 그랬어요. 100%. 자, 이렇게 되므로 4,000개가 나옵니다. 이 4,000개는 재료비 쪽입니다. 가공비 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완성품 수량 3,000개 더하기 기말 제공품 수량 50%까지 진척이 됐죠. 따라서 3,500개. 이거는 가공비 쪽이죠. 그래서 4,000개, 3,500개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원가 중 제조 과정에서 원가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류한 것은 추적 가능성. 추적이 되면 직접비, 추적이 안 되면 간접비 이렇게 말한 것이므로 1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에는 자,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첫 번째 직접 배분법 있고요. 이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가장 간단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다음에 단계 배분법이 있고요. 이 단계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의 수수를 일정한 단계까지는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순위를 정해놓고 이제 중요한 것만 고려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그 용역의 수수 관계를 전부 다 고려하는 거죠. 가장 정확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세 가지 방법 다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그 원가가 배분될 때 계산하는 방법들이고요.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계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이고, 보조 부분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보조 부분에 있는 모든 그 원가는 제조 부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단지 보조 부분의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으므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의 자가 용역을 고려한다. 보조 부분의 자가 용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죠. 틀림.
단계배분법은 보조 부분의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된다. 단계배분법은 보조 부분의 자가용역을 일정 부분, 일정한 단계까지는 고려하는 것이므로 그 순위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 보조 부분 간의 그 용역 그 제공에서 중요한 거, 그 중요한 순서대로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까지는 고려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보조 부문비 총액 중 일부만 제조 부분에 배부된다. 이게 틀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배부되는 거예요. 단지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료를 인정 그 계산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기 4번.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건 직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상호는 다 고려를 합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공품 계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기초 제공품 재고액보다 크다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이거 한 번에 맞출 수 있겠는데요. 크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제공품 계정을 그려보면 제공품의 기초가 여기잖아요. 기말이 여기고 차변과 대변 맞아야지 마감이 되죠. 여기 부분이 단기 총 제조비용 제조원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완성된 단기 제품 완성되면 제품만 다 넣었어요.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초하고 기말을 봤을 때 기말의 제공품 재고액이 기초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쪽 기말이 기초보다 이렇게 크게 된다면 이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커야지 차대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는 간주 공급으로 볼수 없는 것은 간주 공급 네 개가 있습니다. 그네 개. 첫 번째. 이거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예,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자,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자,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차.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죠. 자가공급은 외부에서 사거나 만든 그 재화를 자기 사업에 썼을 때, 그 중에서 첫 번째, 면세 사업을 이용해서 썼거나,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해서 썼거나, 세 번째,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했을 때 한해서 간주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은 외부에서 사오거나 만든 그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고요. 사업상 증여는 이제 거래처에 제공을 하는 거죠. 무상으로. 예. 그다음에 폐업 시 잔존 재화는 그게 남아 있으면 전부 다 사업과 관련돼서 사온 건데 이걸 갖다가 사업과 관련해서 사와서 부가세 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거지만 팔지 않고 다 보시는 대로 개인적으로 쓰거나 자기 사업을 위해서 써버렸거나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써버린 거죠.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재화니까 폐업하면은 그 남아있는 거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간주 공급입니다. 그래서 볼수 없는 거 그랬으니까 1번 맞는 거고 3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2가 바로 자가 공급이거든요. 자가 공급의 면세 사업의 전용이잖아요. 2번도 맞고 4번이 정답이네요. 4번은 간주 공급이 아니라 간주 공급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급이 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 예, 일반적인 공급.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그 부분에서 나온 거네요. 보기 1번 택시 운송 사업자 노점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임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증금 전세금 이자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면제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4번,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만약에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한 얼마인가? 과세 표준이야 과세할 금액이잖아요. 과세할 금액은 공급가의 가격 대부분 다 일치되죠. 단그 과세 표준에서 애누리, 할인, 그 다음에 환입, 반품 받은 거 이런 것들은 빼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매출액 5천만 원에서 나머지가 없다면 5천만 원이 이제 과세해야 될 금액인데, 애누리 빼라고 그랬잖아요. 애누리가 있네. 할인 빼고. 대손금을 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 빼지 말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대손금 그거 외워놔야 돼요. 장려금. 그 다음에 기타 하자 보증금. 이세 개는 공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700만 원만 빠지는 것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